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생각보다 프로가 못 되는 이유 그 시리즈가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올렸던 영상은 지금 조회수가 1000건이 넘어가고, 와, 따봉이 60따봉이더라. 60따봉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악기 홍보나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 정말 레어템이 올라와서 올리면 구매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뭐 아이바네즈 SR300 들어왔습니다. 뭐 들어왔습니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안 사시더라고요. 다딴 데서 주문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게 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스톱함이 그만큼 알려지지 않고 좀 아직까지도 좀 그런 거겠죠. 좀 아쉽긴 하지만 뭐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는 포기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썰을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 건데 솔직히 제가 그 초창기에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중복되는 이야기긴 한데 그때는 매장 구독자분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조회율도 떨어지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구독자분들도 더 많고 하니까 더 예, 다시 한번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빨에 위락 적혀 있죠. 이게 바로 항상 영상을 찍어주시는 소드님의 작품입니다. 이거 도넛 괴물인데 거의 국내 1호일 거예요. 국내 1호. 그리고 이게 대만 그 아트토이에서 꽤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되게 인기가 많은 도넛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제 토핑이 여러 가지 바뀌고 또 색깔도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괴물의 형태를 띠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그 좋아하는 자코 앨범인데 이 앨범에는 이렇게 CD와 풀 컴플리트 세션 그 CD와 그다음에 자코의 그 공연할 때 이런 사진들 그리고 이 빈칸에는 티셔츠가 들어가 있었어요. 티셔츠. 진짜 얇은 티셔츠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입었더니 금방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 프로가 못 되는 이유 3편 3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했는데, 그래요. 뭐,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입장이 있고 자기만의 뭐가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시작점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떠한 뮤지션이 되려고 했느냐. 그런데 꼭 프로, 뭐, 프로가 안 돼도 재밌게 연주를 할수 있죠.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나는 정말 위대한 베이시스트가 될 거야,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난벤 앨런처럼 기타를 쳐서 뭐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 저뭐 다들 본인들만의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거를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세션맨이 될 거야라고 해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최고의 보컬리스트가 될 거야, 뭐 드러머가 될 거야, 키보디스트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을 국내 클래스가 아니라 월드 클래스 뮤지션이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시작하면 좀 꿈도 큰 만큼 준비하는 것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일단은 뭐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제대했을 때 96년도에 IMF 터져가지고 텔레비전만 틀면 누구 자살했다, 뭐 어디 기업 망했다, 뭐 그렇게 세상이 흉흉하던 시절이라 솔직히 주 5일 근무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 말년휴가 나왔을 때 세상이 흉흉하니 단기하사라도 해서 4년간 복무하다 올 생각 없냐 그래서 제가 죽어도 싫다고 했던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요즘에 주 5일 근무하시고 이렇게 막 하고 막 음악 주말에 열심히 하는 동생들 보면 또 시대가 또 이렇게 바뀌어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저 지인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20대를 그렇게 후회하진 않아요. 뭐돈못 벌고, 많이 놀러도 못 가고, 즐기지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음악하면서는 열심히 살았어요. 산 증인이 지금 찍어주고 있고요, 소드님이. 그때 소드님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월수금 합주를 하고, 토요일 공연을 하고, 일요일 공연하고, 어쩔 때는 금토일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방에도 자주 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들도 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 천리안인가 나우누리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거기에 메탈 체인이라고 동호회분이 있었어요. 헤비메탈. 그래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사일런트 하이 보컬하던 주니 형하고 그 다음 여러 뮤지션들하고 얘기해서 비욘드 더 다크니스라고 타이틀을 걸고 이제 일종의 페스티벌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밴드들하고 해서 공연을 꽤 그 타이틀로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 그 고속버스 렌트에서 지방 공연 다니면서 이렇게 그 밴드들이 했는데, 솔직히 그거의 원조는 비욘드 더 다크니스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렌트해 가면서 울산도 가고 뭐 여기 지방도 이렇게 지방도 가도 공연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 공연. 울산에 거기 어디지? 시내에 보면 울산 그 철탑이 있어요. 공업탑인가? 철탑이 있고 거기 로타리란 말이에요. 거기 앞에 큰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꽤나 나름 고층에 공연장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고 이제 재밌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연 끝나고 나서 이제 짐을 정리하고 이제 밥을 먹고 정리를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공연 주최한 사람이 밴드들한테 뭐 이렇게 지급해야 될 페이를 안 주고 도망간 거죠.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울산 거기에 머리 길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입에서 육두문자가 쏟아지고 있었죠. 야이씨, 야이씨, 씨씨, 막, 예? 모든 악마의 씨를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입에서. 예?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 멋있게 생긴 아저씨가 오시는 거예요, 들이. 그 경상도 사투리,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저희는 서울에서 이렇게 왔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당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녁은 드셨습니까? 뭐예요. 아니요,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저씨가, 그때가 10시쯤 안 됐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맥도날드가 그렇게 늦게까지 안 했을 거였어요. 맥도날드 딱 들어가더니 안에 점장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있다가 한참 후에 있다가 갑자기 인원수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얘기했더니 정말 넉넉하게 햄버거를 그쪽에서 갖고 온 거예요, 맥도날드 직원이.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건물 건물주였던 거예요. 자기 건물에서 주최한 공연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서 미안하다고 그때 그분이 저희 전원에게 햄버거를 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래서 우리 와 이게 뭐야 해서 고마움과 열받음과 섞여서 소주에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죠. 예. 그래서 그때 상당히 재밌었던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눈물 젖은 햄버거를 먹었죠. 그때 소주와 함께. 네, 그러고서 이제 그 기사님 페이도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서 그 버스 기사님 페이까지 해결을 해서 이제 서울까지 다시 왔던 그런 추억도 있네요. 네. 그리고선 이제 뭐 그런 비욘드 다크니스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연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클럽에서는 그 타이틀로 자기네 공연에도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니까 관객이. 그랬는데 한 번은 저희가 그때 사일런트 하이 1집을 녹음하고 녹음 스케줄을 자꾸 녹음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정말 녹음실이 빡빡하게 움직였어요. 그때 지금처럼 개인 레코딩이나 그런 데 없고 항상 스튜디오 가야 제대로 된 녹음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처럼 개인 홈레코딩 장비가 발달하기 전이에요. 그랬는데 그 모 클럽 사장님이 저희 보고 아, 일방적으로 언제 공연을 해줄 수 있지 않냐, 해주면 안 되냐, 타이틀로 멤버들, 다른 애들 모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때, 아, 녹음 중이라서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어디서 저희 뒷담화를 깐 거죠. 그래도 지들이 HOT도 아니고 뭘 녹음한다고 막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말을 듣고선, 와, 진짜 한번 린치를 가야 되나? 예, 네, 그랬는데, 아, 정말로 그때는 깔려 그랬어요, 정말. 솔직히.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또 그분이 저희 기타 치는 형의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꾹 참자. 그래 우리 HUT 한번 하자. 그러고 이제 말았던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공연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그 대구에 해비네라고 공연장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장비가 좋아졌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해비네도 초창기고 해서 공연을 갔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타리스트가 트윈 기타리스트가 있는 밴드들은 대부분 공감할 거예요. 앰프가 똑같은 게두개안 했으면 멤버들이 서로도 좋은 걸 차지하려고 살짝 눈치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는 100와트고 하나는 50와트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치 게임이 들어갔겠죠. 우리 기타리스트 두 명이. 그때는 사일런타이가 기타리스트가 두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재밌었던 에피소드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재미난 거는, 이제 저도 선배님이 있을 거고 후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저는 그래도 동생들이 나이가 먹으면 그 나이 먹은 대접을 어느 정도 해주는데, 저보다 완전 형들은 정말 재미난 게, 저를 아직도 보면 딱 20대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는 것도 딱 그렇게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한 30대 초반에 동생들이나 40대 초반에 동생들 되면 완전히 어른 대접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형, 저 친구들은 왜 이렇게 대접해줘요? 그랬더니, 어? 그러다가, 너 나이가 몇이냐? 그러면, 그때 몇 년 전이었으니까, 형,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형도 나이가 이제 50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야, 미안하다. 우리 맨날 옛날 사람들 보면 그때로 돌아가서 막 그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동창들 만날 때 딱 그 시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후배들은 딱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일런타이를 한 8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좀 잠수를 아니 음악을 좀 쉬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밴드도 좀 하고, 뭐 그다음에 제가 되게 재밌는 이름의 종로 사운드라는 밴드로도 이제 스레시 메트를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미리네 운동이라 그래서, 뭐, 기부하는 운동에 쓰여지는 노래, 미리네 마켓이라는 노래도 그때 굉장히 펑크 노래로 이제 싱글 발표를 하고,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종로 사운드 미리네 마켓. 그거 겁나 신납니다. 예. 예. 저거, 예. 종로 사운드 미리네 마켓. 그 제가 작사, 작곡한 거거든요. 물론 보컬이 이제 보컬 라인 다 만들어져서 제가 작사도 하고 한 건데, 나름 정말 계몽적인 피땀 흘리는, 그 피 튀기는 가사가 아닌 정말 계몽적이고 3개국어로 인사를 하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강추합니다, 그 노래. 그래서 그런 노래도 만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종로 사운드가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위라켄슈타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댓글 주신 것만 봐도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댓글 다신 분이 어느 정도의 음악 생활을 하셨는지는 저는 알 수 있거든요.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뭐 좋은 말씀도 있고 뭐 저랑 결이 안 맞는 말씀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서든지 간에 보면 다 댓글 뭐 욕을 저를 안 좋게 봐도 좋고 뭐 좋게 봐도 다 좋은데, 여러분 말 짧게 다는 거는 하지 마세요. 말 짧게 하는 거 정말 싫어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만 하십시오. 네, 어디 여러분들이 많은 거에서 말을 짧게 댓글을 달면 저는 그거는 정말 싫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우지는 않아요. 근데 좋아요는 안 눌러드립니다. 네, 왜냐 저는 쪼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이 먹고도 그런 거 보면 속이 좁아서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는 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그렇고, 자 일단은 그래서 그 프로라는 거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한 일에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딥퍼플을 카피하는 밴드야. 밴드면 딥퍼플 정도의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 연주가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딥퍼플 정도 연주하는 사람들은 없죠. 누가 우리나라 사람이 이언 페이스처럼 드럼을 칠 거예요. 솔직히 흉내를 내는 거죠. 이언 페이스가 드럼을 얼마나 잘 치면 런던 오케스트라에서 타악기 주자로 스카우트 됐는데 이언 페이스가 싫다고 안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게임이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언 페이스처럼 드럼을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메탈리카의 마스터 퍼펙츠를 우리는 메탈리카 카피하는 밴드를 하자 취미로, 그러면 적어도 메탈리카 노래는 연주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프로라는 것도 커트라인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뭐 메탈리카처럼 그런 스래시 메탈을 한다 그러면 투베이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밟아야 되는 거고,
바퀴 투베이스도 밟아야 되는 거고 뭐 베이스도 뭐 피킹이 됐건 피끌이 됐건 엄청나게 잘 쳐야 되고 기타도 잘 쳐야 되고 보컬도 정말 다재다능하게 잘 해야 되고 그런 커트라인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편하게 모여서 잼하고 야 우리 그냥 하자 그렇게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기준이 생겨버려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드림시어터 카피하는 밴드들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 자작곡을 떠나서 카피하시는데도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실력적으로는 프로죠. 대신 자작곡을 했을 때 드림시어터만큼의 완성도 있는 노래를 만드냐 못 만드냐가 차이인 거지. 여러분 카피를 해서 정말 똑같이 카피하고 뭐 정말 느낌 내고 하는 거는 노력하면 돼요. 진짜로 노력하면 돼요. 왜냐하면 저 우리나라의 드림시어터 카피하는 밴드들도 여러 팀 봐왔고 옛날에도 많이 봐왔고 했는데 정말 연주 정말 잘하세요. 진짜 박수가 나올 정도로 우와 정말 엄청난 합주량과 엄청난 연습량을 하셨구나 라고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외국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거죠, 내 거. 자작곡. 자작곡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드느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항상 그 기준은 외국 밴드들보다 우리나라 밴드들의 기준이 더 빡세요. 예, 여러분들 보면.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인데 저는 예전에도 그 밴드하고 공연하고 하면 뒤풀이 할 때 이제 같이 공연했던 뮤지션들끼리 섞이는 거는 전혀 불만이 없는데 그 관계자라고 해도 공연을 본 사람들 이제 막 공연 보고 그런 사람들 오면 저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뮤지션은 말 그대로 팬과 뮤지션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션은 팬들이 이제 와, 내 뮤지션 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약간 바라보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네들이 서로 편하게 만나서 사석에서 뭐 주고받는 말들이 그분들이 봤을 때 보편적으로 아, 이 새끼들 저질이네, 나쁜 놈들이네,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게 싫었다는 거죠.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항상 약간 신비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았죠. 예, 음악 이게 공연장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 새끼 이렇게 뻣뻣해 뭐 물론 인사하면 서로 인사는 받아줘요. 서로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제 같이 사석에서 섞이는 걸 저는 안 좋아했어요. 물론 그거는 지금도 싫어요. 예,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지금까지 왔는데 일단은 뭐 제가 뭐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뭔가 이렇게 악기 판매보다 악기도 악기 판매지만 솔직히 악기야 걸려놓으면 관심 있는 누군가가 어느 분이 사겠죠. 그쵸?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걸려있는 저의 영웅들 예, 보이시죠? 디오, 랜디로즈, 저기 또 누구야? 저기 로터 사운드에 있는 제임스 로맨조, 도긴비시, 빌리시언, 그리고 마티 프리드먼, 데이브 머스테인, 많잖아요. 예. 저런 분들처럼 정말 영웅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그냥 지금은 예, 이렇게 산다. 예, 하지만 마음은 저렇게 되고 싶다.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뭐 그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밤문화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들 목장이 어땠는지 아세요? 딱 오면 우리가 그 옛날 표현으로 기즈바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양복인데 약간 통 살짝 넓고 그런데 위에 하늘하늘한 난방이 있고 항상 벨트는 가운데 동그랗고 큰 거 막 차고 오시는 분들 계셨어요. 저는 맨날 보고서 아 저 아저씨들 왜 저러고 다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스티비 레이본이 그러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스티비 레이본 더블 트러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젊었을 때 꿈이 스티비 레이본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커피 타주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저는 저라도 꿈이 없었겠어요. 저도 스티비 레이본 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기타를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근데 밤무대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적금 치고 앉아있는 거죠. 예. 아 치고 앉아있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 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 표현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다 모두가 다 저마다의 꿈이 있었던 거죠.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 저희 중대장 저 군대 있을 때 중대장님이 슬로건으로 내밀던 거가 있는데
그거예요. 여건이 불비하면 노력을 배가하고 검이 짧으면 진일보하라라는 말이었는데 멋있는 말이죠. 여건이 안 되면 노력을 두 배로 하고 검이 짧으면 한 발 앞으로 가서 찔러라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멋있죠. 근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예.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노력을 두 배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예,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대신 뭐 잘 나가고 자리 잡고 이제 열심히 하는 밴드들도 있죠. 작곡도 잘하고 워낙 노래도 좋아서. 예, 그런 적도 있었고. 참고로 이거는 마지막인데 여담인데 여러분, 체리필터의 언더그라운드 데뷔 무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되게 오래됐었는데 저희 그때 사일런트 하이랑 오딘하고 같이 공연했는데 그날 오프닝 밴드가 체리필터였어요. 그러니까 롤링홀에서, 그러니까 롤링홀, 지금은 롤링홀인데 옛날에 롤링스톤즈였거든요. 롤링홀 사기 전에. 그때 롤링홀에서 이제 나름 사람들 많이 오는 공연에 체리필터를 이제 소개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저희들처럼 빡센 음악 하는데 체리필터가 딱 올라온 거죠. 그런데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막 그분 노래 잘하잖아요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오오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이 뒤에 오늘 빡센 음악 하시는 선배님들의 저희가 와서 어색하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나중에 두 곡 끝날 때부터 관객들이 자 데스메탈 목소리 오 누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뻐요 막 그랬던 거예요. 막 그래갖고 굉장히 기분 좋게 공연을 했었던 그 체리필터도 생각나고. 네, 여러 가지 있네요. 네, 트랜스픽션도 하고도 같이 공연도 많이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트랜스픽션하고 체리필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은 더 다 좋게 잘 되고 그래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트랜스픽션 기타 치는 호진이는 엊그저께가 아니라 몇 달 전에도 그 락키걸 그 공연 준비한다 그래서 합주실에서 봤는데. 네, 어쨌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연주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나라 한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정. 그런 게 프로가 아닌가. 돈이 안 돼도 정말 내 목표를 위해서 계속 정진하고 그런 게 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든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하게 하고 계신 모든 프로들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프로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